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666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오른손에 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666의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증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오른손에 이마에 사탄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라 가난한 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의 행위가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 즉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로 행한 이 모든 것들, 즉 육체로 행한 모든 것이 가증스럽다. 사탄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이마, 이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념은 그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이다. 이렇게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이 여러분은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그 오른손이 가증스럽고 그 이마의 생각들도 다 가증스러워서 그저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그저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표. 마지막 심판. 우리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바로 이 표는 바로 짐승의 이름, 즉 사탄의 이름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수는 666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7이고 하나님의 수는 12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수는 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데 이 사탄은 이 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로 그의 수를, 즉 사탄의 수는 666, 하나님의 수는 7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들, 영과 진리로 나가는 자들, 즉 성령 충만한 자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 바로 666, 666인 것입니다. 그러여 사람의 수니, 즉 세상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저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이름, 그들은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이 패역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 짐승들이 그들을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짐승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66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666은 불완전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바로 이 불완전의 극치를 바로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이 세력들을 666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666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666과 반대되는 것은 7이요. 하나님의 숫자는 12요. 그리하여 144가 되는 것입니다. 이 666과 반대되는 것은 144입니다. 144는 신부의 믿음, 즉 거룩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거룩한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온전한 자들은 144 큐빗 아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합니다. 즉 14만 4천인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14만 4천 안에 속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14만 4천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이 사탄의 인을 맞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도장을 맞습니다. 마지막 표를 받습니다. 심판의 표를 받고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말씀으로 지금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자들,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이요. 그래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생각은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바로 그들의 이마, 즉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념, 그들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완전하고 그들의 믿음은 진정으로 그리고 신부요, 그들은 진정으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요, 그들은 진정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잔에 기름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빛이요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분부하신 모든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14만 4천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14만 4천 안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바로 검은고 타는 소리가 우레와 같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룩한 행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총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바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총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바로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 바로 생명수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 포도나무가 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로 노래하고 그래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말씀을 실천할까? 어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즉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어찌 실천할까? 원수를 어찌 사랑할까? 이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믿음의 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온전하고 온전한 자들 속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온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권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을 즉 신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 신부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됐답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됐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증장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즉 흠이 없고 순전합니다. 어디로 봐도 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녀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데 얼마나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흠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 666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만 4천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말씀도 모르고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오셔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거룩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바로 그 성을 측량했습니다. 뭘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하니 바로 144 큐빗 그리고 벽옥으로 쌓여 있고 정금이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자는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이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기록이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은 12,000 스타디온 144 정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2,000은 바로 12 곱하기 1,000 온전하여져서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높이가 144 큐빗 그리하여 12 곱하기 12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은 바로 12지파 그리고 12,000인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온전하고 온전하여서 영원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반드시 새 노래를 배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꽃 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알면 또 지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지니라 이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행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은 또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받겠습니까? 징계를 받겠습니까? 이 징계는 666이요. 하나님의 칭찬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새 노래를 배우면 됩니다. 새 포도주를 배우면 되고, 그래야 새 부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할꼬, 그래야 그들은 주삼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야 그들은 진정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자기 소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떡과 포도주를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파울이 순교했습니다. 디모데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했습니다. 또 폴리갑의 제자 이레네오가 순교했습니다. 안디옥 감독 이냐시오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시인합니다. 그러여 그 짐승인 로마 황제가 우상을 섬기라 해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왕들은 무서울 것이 없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신사참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과 함께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바로 이 짐승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2달 일할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신성을 모독합니다. 성령을 모독합니다. 그리하여 이 짐승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래서 666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여서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완전해져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 666. 그들은 42달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1260일 동안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일할 수 있습니다. 즉, 3.5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7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12가 되고, 우리가 14만 4천이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증인은 바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두 짐승과 두 증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바로 다 경배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한답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어찌 온전한 성도가 싸워서 지겠습니까? 사탄과 싸워서 지는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싸워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666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바로 매매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매. 그들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바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사탄의 무기. 이 사탄의 무기는 매매에 있습니다. 매매. 바로 이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바로 이 돈이요, 재물이요, 그리하여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이 세상에 입을 것, 이 세상에 의식주를 걱정하는 자들은 다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탄이 주는 이 증거, 그것은 바로 매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이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사탄을 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잡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세상과 버탄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여져라. 반드시 성도가 바로 이 매매에 신경 쓰게 되면 666을 잡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까 봐서 바로 이 돌짝밭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돌짝밭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불안,
그래서 이 세상에 큰 집을 지려고 합니다. 불안한 자들은 이 세상에 먹을까 마실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쌓아놓고 창고 짓고 좀더 먹고 좀더 쉬자, 좀더 좋은 취미 생활, 좀더 좋은 데 여행하고, 좀더 많은 영광을 받고, 좀더큰차 타는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우리를 감동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이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이 마지막 심판, 이 666의 표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여지면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 14만 4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바로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은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바로 더러운 영, 성령을 모독하는 이 모든 이 더러운 영이 바로 사탄에게서 나와서 짐승에게 들어가고, 짐승에게서 나와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에게 들어가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여지면 진정으로 온전합니다. 바로 신성 모독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바로 폐역한 세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용의 세상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세상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보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바로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적을 행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적을 행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이적을 행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어도 회개되지 못하게 하고,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믿어도 절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완전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사탄은 오직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십시오. 그러면 온전해진 것입니다. 짐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접붙임을 이미 당한 자들은 날마다 아침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하루 종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생각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